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줄 사람은 마음도 없는데 김치 국물을 마신다는 아니고 애초에 줄 사람이 없는데 아우 전 됐어요. 이런 사연이라고 할까요? 그럼 봅시다. 제목. 지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서 사위로는 못 주겠다는 이 여자.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누가 그걸 받아는 준다니? 팩트로 확 지려 밟았더니 부들부들 떠네. 끌끌. 원제. 본인 아들이 아까워서 못 주겠다는 남편 친구의 아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그리고 5살 된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번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좀 했는데요. 아, 뭔가 좀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예민하고 잘못한 건지 그걸 좀 봐주세요. 약 3주 전이죠. 남편 친구들 모임에 따라갔습니다. 뭐 정식 개 같은 건 아니고요. 평소에도 자주 하는 모임이고, 부부 동반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들 워낙 좋은 사람들이라 친하거든요. 그러니 저 역시 되게 좋았죠. 그리고 여기 모두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 저희 딸과 똑같은 나이의 남자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둘다 5살이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시절, 즉 아기 때부터 만나왔던 사이인데 한 3살 정도 조금 크면서부터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딸을 엄청 좋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물론 아직은 둘다 워낙에 어리고 그저 친구로 좋아하는 거니까 일단 보기만 하면 계속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무조건 제 딸아이 옆에 딱 붙어서 앉으려고 해요. 그러면 제 딸은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건지 도망을 다니긴 하는데, 또 그러다가도 둘이 같이 잘 놀고 하니까, 뭐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서로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도 그래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간단히 술 한잔씩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엄마인 제 옆으로 오니까 역시나 그집 아들내미도 제딸 옆으로 냉큼 따라왔고요. 이게 귀찮았는지 아이가 방으로 갔는데 그걸 또 냉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끼리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의 다른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아이고 땡땡이가 꽁꽁이를 엄청 좋아하네. 그렇게 좋아?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으며 이번엔 그 아들의 아빠인 저희 남편 친구가 저희 남편한테,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혹시 우리 아들내미 니네 사위로 받아주냐? 이러면서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도 같이 껄껄껄 웃으며 반까지 들리게끔 엄청 큰 목소리로, 그래, 땡땡이, 멋지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꼭 우리 꽁꽁이한테 장가와라.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다들 훈훈하게 웃으며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아내, 그 여자가 딱 정색을 하더니, 아니, 땡땡씨,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장가야? 우리 꽁꽁이, 우리가 그쪽 꽁꽁이 안 받아줄 거야. 우리 땡땡이가 훨씬 더 아깝다고. 저는요, 우리 땡땡이 아까워서 절대 못 줍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저렇게 정색까지 하면서 할 말이냐고요. 게다가 저희 남편도 의외의 반응 때문에 뻘쭘했는지 제대로 대답도 못했는데요. 그걸 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색을 하고, 저기요, 땡땡이 엄마, 땡땡이가 그렇게 아까워요? 아니, 애들 얼굴 안 보여? 혹시 눈이 없는 건가? 누가 봐도 우리 꽁꽁이가 훨씬 더 아까운데, 땡땡이가 장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뭐 받아줄 것 같아요? 어머, 진짜 웃긴다. 어처구니가 없네. 이랬더니 이 여자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그 뒤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네, 저도 잘못한 거잘 알아요.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어린 아이의 외모로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다만, 이때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있던 상태라 우리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건 거고 저는 그대로 똑같이 받아쳤을 뿐이라 보거든요.
제 마음이 이렇게 찝찝한 건 아이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지. 이 여자한테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하튼 분위기가 어색하게 가라앉았고 남편들끼리 야, 우리 아무래도 사돈은 못 되겠네. 이렇게 최대한 웃으며 좋게 넘어가긴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여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간 거고 그리고 엊그제 또 모임을 했는데 그 여자는 안 왔습니다. 아이도 없이 남편 친구 혼자만 나왔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 땡땡씨 그 땡땡씨 때문에 저희 안사람이 나오기 싫다고 했어요. 이러면서 자기 아내가 나이가 더 많고 하니까 그냥 딱 한 번만 참고 사과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뭐? 이대로 있으면 서로가 너무 불편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불편하면 지가 자세를 고쳐야 한댄지 어? 아니면 시비를 걸었던 본인에게 먼저 사과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든가 해야지. 왜 저한테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말했습니다. 모르세요? 먼저 기분 나쁜 소리를 한 건 제가 아니라 바로 그쪽이라고요. 차라리 모임에서 빠지면 빠졌지 저요 사과 절대 취고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저희 남편도 그랬습니다. 사과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풀면 되는 거고 쓸데없이 아내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 선을 그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애한테 못할 소리 한 게 있으니까 그건 마음이 무겁고 찝찝하긴 해요. 또 서로 마음 상한 이유도 너무 유치하잖아. 쪽팔립니다. 그래서 여쭤봐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잘못한 겁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그러게요. 그냥 이참에 안 보고 말지 사과를 왜 하는 거야. 누구나 자기 자식 귀한 거야 다 마찬가지죠. 근데 선빵 날린 게 사과도 받고 싶다고요? 뭐 유아랍니까? 어린 애새끼냐고. 댓글. 내 말이 아니 지가 뭐라고. 안 보면 더 좋은 거지.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라고.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시모자리 때문이라도 내 딸 절대 못 줄 것 같아요. 아니 내 새끼 죽일 일 있어? 미친 거 아니야? 2번. 아니요. 진짜 잘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안 받아쳤으면 두고두고 생각나고 계속 기분 나빴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쪽에서 먼저 대놓고 시비 걸고 기분 나쁘게 만든 거잖아요. 뭐 자기는 며느리로 안 받아준다느니 우리 아들이 더 아깝다느니 등등등 이런 개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친 것뿐인데 사과는 뭔 사과야? 어? 지가 먼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따 들이대. 3번. 아니 그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인가요? 쓰니 딸이 피할 정도로 쫓아다녔다면 아들 부모가 먼저 말리고 제재를 했었어야지. 그거 눈꼴 시렵다고 거기다 대놓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뭔 사과를 해? 됐으니 아 이게요 워낙 졸졸 쫓아다녀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또 놀 때는 둘이 재밌게 잘 놀아요. 뭐 어쨌든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제가 했던 말이 좀 심한가 싶어서 이렇게 글 올려본 겁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려요. 4번. 그 여자도 잘못했지만 쓰니 대응이 더 못된 것 같아요. 물론 원인 제공이야 그 여자가 한 게 맞지요. 하지만 그게 기분 나쁘다고 어린 아이를 상대로 외모를 비교하고 비하하는 그 인상은 더 나쁜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내가 너무 소중하게 키워서 그런 거야. 절대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이런 유치한 마음이랄까 뭐 이런 정도라고 둘러댈 수는 있다지만 쓰니의 대응은 너무 야비하잖아요. 기분 나쁜 상황을 겪었다고 누구나 다 이렇게 야비한 반격을 가하진 않아요. 댓글. 어머나 이건 또 뭔 개소리래니. 다른 사람 뺨을 먼저 칠 거면 반대로 그 사람한테 두 대 더 쳐맞을 각오는 되어 있었어야지. 지랑 똑같이 딱 한 대만 때려준 거니까 얼마나 고마워. 쓰니는 못되지도 않았고 야비하지도 않아. 누가 봐도 선빵을 날린 저 여자가 못되고 야비한 거지. 말 똑바로 해요. 2번. 뭐? 소중하게 키워서 그렇다고? 아니 그럼 쓰니는 뭔데? 딸을 막 키웠나? 이게 뭔 개소리야? 3번. 이것을 야비하다고 표현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만. 혹시 남편 친구 마누라 아들만 등판한 건가? 그렇구만. 4번.
맞네요, 그 아줌마. 본인이 개 추잡하게 선빵 날린 건 아무 문제 없고, 상대방이 받아친 건 야비하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유치하고 음침하네. 끌끌끌. 뭐예요? 너 혼자 정신승리라도 하고 싶었는데, 나이 어린 년한테 카운터 맞으니까 억울해 미쳐버리겠어요? 5번. 저 아저씨도 제정신 아니네. 미친 자기 마누라 이딴 속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감히 누구한테 사과를 먼저 하라 말아야. 부부가 쌍으로 돌았구만. 6번. 상대방은 그냥 자기 아들을 너무 아껴서 한 말이고, 쓴이 딸을 폄하한 건 아닌데, 쓴이는 상대방 아들 얼평으로 깔아뭉갠 거 아니냐고요? 대댓글. 장난해요? 내 새끼가 더 아깝다는 말 속에는 네 새끼가 부족하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인간아. 에휴. 2번. 아니, 네 딸내미 안 받아준다는 말이 폄하가 아니면 뭔데요? 설명해봐. 7번. 안 봐도 혼하구만. 저요 저거 100% 지 인스타에 뭐 작은 남친 내 남자 못된 시모 예약 이따는 날지를 했을 거라고 쓰니 절대 사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8번. 아니 내 아들이 더 아깝다. 네 딸을 절대 안 받아줄 거다. 이 말이 네 딸은 수준 미달이다 이런 소리인데 이게 뭐 외모 운운하는 것보다 덜한 욕이라는 것들은 뭐냐? 미친 건가? 진짜 정신이 500리는 나갔나 봐. 9번. 여기서 둘다 똑같다는 인간들은 도대체 뭘까? 애초에 그 여자가 선빵만 안 날렸어도 이런 일은 없었지. 역으로 처맞기 싫으면 지 스스로 주둥이 간수를 잘했어야죠. 아들이 욕을 먹은 건 엄마 주둥이 때문이야. 뭐가 똑같다는 거야? 무조건 시작한 놈이 제일 나쁜 거야. 그렇죠. 늘 우리 모두가 아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때릴 각오를 누군가를 때리고 싶으면 반대로 참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저는 그런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뭐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이런 막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니 어떻게 최고의 복수가 용서야? 복수가 최고의 복수지. 어? 같은 의미로 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줘라 이런 말도 저는 싫어합니다.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쪽 뺨을 쳐야죠. 왜 대줍니까? 바보야? 이상하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